나는 득음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아, 뭐 흔히 판소리를 하려면 득음을 해야 한다. 폭포 밑에서 필터할 예. 때까지 소리를 해야 한다라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저희는 어디서 그런 걸 그러니까.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피가 꼭 나와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피가 아니, 나와요. 고영열 씨, 득음이 뭐예요? 일단 득음이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득음이란 게 있는지. 득음이란 게 한자로 따지면 얻을 득자의 소리 음자거든요. 그쵸? 네. 소리를 얻는다는 걸 보고 득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오해를 한 걸 수도 있죠. 피가 나오면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아, 피 나오면 병원 가야 된다.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목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폭포 앞에서는 노래를 하면 참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득음을 위해서 폭포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말이 그건 조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러면 내 소리로 폭포 소리를 이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폭포 앞에서 노래를 하면은 목소리가 아예 제 귀로 안 오거든요. 아~ 이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아~ 이 소리를 뚫고 이렇게 돌아오는 소리를 그러네. 만들어야.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얼추 이해가 되는데 우리 고영열 씨 음도 폭포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워낙 저음이셔서 예. 동굴에서 그래서 아 동굴에서 아~ 가끔 목욕탕 가면 샤워기 틀어놓고 소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아, 오늘 아침에도 아마 대부분 저희는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사실 폭포 자체를 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쵸. 네. 샤워기로 대체하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아까 김준수 씨도 산에 소리를 공부하러 간다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가셨던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집 근처에 이제 차 타고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월출산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월출산. 그 월출산에 가서 이제 산을 뭐 등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소리 연습하러 이제 산에 가가지고 이제 돌 큰 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어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야말로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산이 또 주는 어떤 깨끗함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제 소리를 하다 보면은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뭔가 이 산에 내 소리가 막 울려서 뭔가 또 이제 성량적으로도 목소리가 조금 더 트이는 것 같고 아. 근데 본인은 연습이라고 이러고 하시는데 네. 등산하러 가셨던 분들은 아유 저분 또 오셨네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등산객들이 네. 보시다가 소리가 막 나니까 이제 발걸음을 멈추세요. 그러면은 제가 소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시다가 가셨던 분도 계셨고 관객이 되어주셨군요. 네, 저한테는 관객이었죠. 요런 걸 산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공부라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합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몇 달 보통 이제 100일 공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100일 동안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훈련을 하시고 수련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선생님 댁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따로 어떤 공기 좋고 물 좋고 한 이런 산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실제로 합숙을 하면서 한 달 내지 뭐 길게는 뭐 한 달 반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을 하는 걸 이제 산공부라고. 근데 이 모든 네. 게 결국에는 그 득음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 득음의 경지까지 가기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긴 한데 예. 정말 실제로 득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끝없이 탐구하는 게 저희 또 소리꾼들의 몫인 것 같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김나니 씨 예. 왠지 어린 시절에는 산에 들어가서 소리 공부하기 싫었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거기 가면 이제 또래 언니들 오빠들도 있고 네.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 물놀이도 하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하고 겨울에는 또 산에 눈이 많이 오니까 눈싸움도 하고 약간 제밥에 관심이 많았군요. 여름철 소리학교 네. 그런 네. 재미로 갔었는데 이제 크고 나서 산 공부를 가면 아무래도 중압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네, 왜냐면 이제 그 외의 시간에 너무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소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야겠다는 그렇지. 욕심이 생겨서 네, 크고 나서의 산 공부는 좀 와닿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니 주변에서 친구들이 물어보지 않아요? 너 피토해 봤어?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고영열 씨가 정말 딱 맞는 얘기 네. 해줬어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혹시 결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똥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리를 많이 하면 몸이 붓거든요. 네. 근데 옛날엔 약이 없으니까 그 똥물을 잘 걸러서 약으로 썼던 건데 그런 소리가 있었죠. 네네. 근데 요즘은 약이 너무 잘 나와 있고 네, 굳이 또, 네, 굳이 안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서윤 씨에게 득음이라는 건 뭘까요?
그 뭐랄까 득음이라는 게 정말 폭포를 뚫고 가는 소리 이런 예.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소리를 개개인을 다 들어보시면 되게 다르잖아요. 판소리의 특징은 그거 같아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목소리를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관객들이 들었을 때 아름답게 표현하는 법. 그러니까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득음이라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장선 씨도 네. 어린 시절엔 상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놀러? 가서 옥수수 먹고 뭐 고구마 구워 먹고 이런 재미. 상공부 들어가서 먹는 라면이 아, 그렇게 맛있거든요. 다 같이 탄성을 지를 정도. 지금 이 노래를 아까 때 들어보고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가 최고인데 이보다 어떻게 더 아름답고 맞아요. 멋질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최고인데 지금이. 근데 득음의 경지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도? 약간 유니콘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있다고는 전에 들었고 그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있는 건지 사실 그게 그리고 너무 사실 주관적인 거라서 그래. 네,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계속 그 경지를 향해서 쫓아가는. 가는 과정이 득음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야, 생각이 들어요. 예, 20, 30대 국악 청년들도 참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예. 실제로 또 저희가 우러러보는 정말 선생님들께서도 득음을 향해서 이렇게 매진해 오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 선생님 정말 득음하셔서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아직 득음을 하지 못했어 나는 나는 죽어도 득음을 못할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 이 90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이 젊은 청춘들이 득음을 했다. 그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조심해야 돼요. 그 대신 평소에 관리는 참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김준수 씨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인데 그러니 좋은 소리를 네.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조건은 뭐예요? 아, 우선 저는 충분한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잠. 요즘에는 정말 좋은 약도 많고. 왜 이 얘기를 하는데 다 웃죠? 왜죠? 아줌마다. 얘도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에는 좋은 약도 있고 또 좋은 차도 있고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많은 우리 소리꾼들도 많이 공감하겠지만 잠이라고 생각해요. 수면. 사실 평소에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소리할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합숙 때만 해요. 합숙 때만. 네, 네. 자, 그럼 오늘 합숙이라고 생각하시고 김준수 씨에게 소리를 좀 청해 들으면 어떨까요? 예. 네. 오늘 어떤 노래 불러 주실까요? 네, 단가 사철가를 준비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 사계절을 빗대서 우리의 인간 인생에 대한 것들을 비유한 노래입니다. 아, 예. 네, 김준수 씨의 무대입니다. 사철가. 네. 네, 역시 이준영 고수께서 애써 주시겠습니다. 이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으니 오늘 백발 한심 없나. 봄만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렁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발로 삭풍 요란을 해도 최정얼기를 꽃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100원기 모두가 백발을 퍼시로 푸나. 예. 네, 김준수 씨.